난 이곳은? 저층 주공아파트를 슬럼화되며 개도 포기한 동네로 불렸던 개포동. 많은 시간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온 동네가 개도 포르쉐를 모는 동네로 탈바꿈한 사연. 역사와 부동산의 만남 역지사지 여섯 번째 지역은 서울 신흥 부촌으로 주목받는 강남구 개포동입니다. 개포동은 현재 드라마틱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동네입니다. 개포동 대부분 지역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들어갔거나 완료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개포동 재건축 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건축이 시작된 구역은 개포동과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개포 택지지구로 묶여있는 일원동 현대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아 레미안 루체하임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지난 2018년 11월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개포 2단지와 3단지에도 각각 1957가구, 1320가구 규모로 레미안 블레스티지와 DH 아너힐스가 지어져 입주를 완료했죠. 개포 시형 아파트와 8단지 구역에 지어지고 있는 레미안 포레스트와 DH 자이 개포도 멀지 않은 시점에 지어져 입주민을 맞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분양한 개포 4단지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는 6월 기준 공정률 9%를 기록하며 건설되고 있습니다. 개포 5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 6, 7단지는 조합 설립 추진위가 강남구의 승인을 받으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단지들 가운데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단연 6702세대의 초초초 대단지를 품은 개포 1단지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입니다. 강남 최대 규모 분양으로 화제가 됐던 이곳에는 1순위에 1135명을 모집하는데 25,991명이 통장을 던졌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22.8대 1입니다. 7 안에 물건이 출발 비용이 많지 않은데 25평이 18억, 18평이고 한 22억, 23억. 이게 전체 토탈 추가 분담금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완공이 되면은 레미안 2단지, 3단지만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높은 개포동 재건축 단지들의 인기는 청약 점수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분양한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 청약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66.4점이었습니다. 이번 개포 1단지 재건축 단지의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 또한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개포동을 강남 중에 강남으로 만든 요인 중에 교통 입지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개포동 인근의 지하철 분당선 구룡역, 개포동역, 대모산 입구역을 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 도심과 멀리 왕십리까지의 이동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더해 강북 도심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도곡역을 도보 15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처음 이곳에 분당선이 놓이며 세 곳에 역사가 지어질 때 대표적인 핀피 현상으로 불리며 강남리 마을전철이라는 좋지 않은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포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하철 3호선 개통 당시 양재에서 하계울 구간이 원래 개포동을 통과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주로 살던 개포동보다 힘이 있던 도곡동, 대치동에 3호선 구간이 놓이면서 분당선이 들어오기 전까지 도보로 이용해 지하철을 이용해야만 했죠. 개포지구 모든 단지의 재건축이 완료된 이후 늘어난 인구를 현재 교통편이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개포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향후 약 4만 세대, 10만여 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우려가 들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노선이 논의되고 있는 위례 과천선의 개통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개포동, 과거의 개포동은 어땠을까요? 개포동은 개발 전에는 양재천의 영향으로 갯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갯벌을 개간해 사람이 살 수 있다고 해서 10개, 물가포, 개포동이 된 것이죠. 풍수지리학적으로 개포동은 좋은 평가를 받는 지역은 아닙니다. 개포동은 배수임산 지형이죠. 북쪽에는 양재천이 흐르고 남쪽에는 대모산과 구룡산 두 개의 산이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땅 기운도 약한 편입니다. 풍수지리학에서 진흙은 일반 흙과 달리 땅의 기운이 머물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내리는 지역이 아닙니다. 개포동의 개발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죠. 개포동은 압구정동 등 개발이 먼저 시작된 다른 강남 지역과 달리
1970년 오일 쇼크 타격을 받으면서 개발 사업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당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개포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개발의 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강남구 개포동, 일원동, 도곡동 일대, 서초구 우면동 일대, 경기도 과천 주암동 일대에 총 853만 4,900제곱미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개포 택지지구 인근에는 경기여고, 숙명여고, 중동고 등 강북의 명문고들이 들어섰죠. 이후 개포동 일대는 강남 파라군으로 불리며 인근 대치동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1990년, 2000년대를 지나오며 개포동은 점차 노후화됐습니다. 1980년대 서민 아파트로 지어진 이 아파트들이 올라간 집값과 주변 생활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였죠. 개포동을 가리켜 개도 포기한 동네라며 비아냥 섞인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이 때문에 자연히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개포지구 아파트 재건축은 역시 순탄치 못했습니다. 조합비리, 내부 주민끼리 갈등 등 서울 시내 재건축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죄다 일어나 사업이 지지부진했죠. 사업 승인권을 쥐고 있던 서울시와도 잡음이 상당했습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포 2단지 등 정비계획 심의 당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비율을 절반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자 일대 주민들이 서울광장에 모여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잡음은 계속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개포 1단지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퇴거 조치 때 불거졌죠. 또한 서울시의 한동 남기기로 인한 갈등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6월 근현대 유산의 미래 유산화 기본 구상을 내놓으면서 아파트 등을 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말처럼 완공 당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아파트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사유재산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점과 최신 아파트 단지에 수십 년이 지난 건물을 둔다는 건 흉물 방치와 같다는 것이죠. 집값의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개포동이지만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반세기 전에나 있을 법한 판자촌이 한 군데도 아니고 네 군데나 수십 년간 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들 마을은 정부의 도시개발 사업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88올림픽 개최를 위한 각종 건설 사업으로 살 곳을 잃은 서울 시내 무허가 판자촌과 빈민지역 주민들이 이곳으로 옮겨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지으며 자리잡고 생겨났습니다. 그동안 개포동의 판자촌은 관할 지자체에게 지도상에 없는 주거지와 같았습니다. 강제 철거를 이제 들어왔죠. 이제 올림픽이 끝났으니까 주민들의 저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 철거를 포기했죠. 내가 나한테 어떠한 혜택도 주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는 주민등록도 안 해줬었고 수도 전기도 안 해준 게 지금까지 안 해줘요. 수도도 막 하늘로 우리가 파이프를 가지고 땅 파갖고 우리가 묻은 거고 전기도 변압기에서부터 전신줄로 우리가 개인이 돈을 걷어서 기본적인 생활 설비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판자촌은 유독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도 상당했죠. 서울시와 강남구에서는 판자촌 주민들을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시켜 도시 정비와 개발을 동시에 진행시키려 하고 있지만 보상 등의 이유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곳의 판자촌 중 세대수가 많은 구룡마을과 재건마을의 경우 문제가 더욱 복잡합니다. 구룡마을은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났지만 2년간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14년 지정 해제됐습니다. 2016년 12월 다시 구역이 지정돼 이번에는 실시계획 인가까지 진행됐습니다. 변경된 계획안을 보면 구룡마을에는 임대주택 4천여 가구를 짓고 의료연구단지와 공공복합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각 단지별 국제현상 설계 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 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계층과 연령이 단지 내 공존의 조화를 이루는 소셜믹스 방안 등 구체적 대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룡마을 개발을 2022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하더라도 총 1조 3,957억 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1일 서울시가 고시한 내용을 보면 100% 임대가 아닌 임대 1,107가구와 분양 1,731가구 등 총 2,838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838가구 중 임대 1,107가구는 구룡마을 원주민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실시계획이 인가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시행자에게 조건을 부여하여 전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사항으로 TF회의 등을 거쳐 적정 대안을 마련한 후 개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죠.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청, 토지주와 거주민들 사이에서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하며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룡마을 개발이 공영개발로 진행되면 토지주가 시세보다 훨씬 적은 보상을 받게 돼 자연스레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거주민들은 분양주택 특별공급이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룡마을 거주민 대다수는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단체마다 요구하고 있는 개발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룡마을 마을자치회와 주민자치회 측은 5년 임대 후 분양아파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 주민자치회장인 유기범 씨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자체 개발을 주장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주장하는 것은 토지를 조성원가에 주는 것. 이거는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사겠다. 사서 이거를 가지고 지역주택조합으로 우린 조합으로 가겠다. 그 방법을 요구하는데 지금 안 된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시는 구룡마을 주민 가운데 이주대책 대상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지난 2018년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된 후 서울시 등은 재건마을을 340가구 규모로 재개발하고 이중 원주민용 60가구를 제외한 280가구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부과한 약 5억 원대 토지 변상금 문제가 걸림돌로 불거졌습니다. 변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으로 인해 거주 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될 수 있어 거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주를 쉽사리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직접 살펴본 개포동은 분명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변화죠. 낡고 허름한 아파트가 헐리고 난 자리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아파트가 대단지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감탄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하지만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판자촌 거주민들의 아우성은 여전히 개포동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외침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인다면 강남 중의 강남, 개포동의 미래 모습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 돼 있지 않을까요?